자, 오늘은 10연패 끝에 APK를 꺾고 10연패에서 탈출한 그리핀 운타라 선수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 소개하고 이제 한 2년 만에 LCK 복귀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좀 소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핀에서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운타라 박의진입니다. 이제 2년 만에 사실 출전했다는 거는 다시 이제 복귀했다는 거는 그 방송 보고 알았는데요. 저도 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복귀 전한 만큼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저번에는 좀 아쉽게 패배했고, 그래도 오늘 이겨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상대한 APK가 이제 최근 3연승 달리고 있고 좀 이제 상승세인 반면에 그리핀이 조금 이제 좀 연패 중이었잖아요. 좀 경기 전에 좀 어떤 피드백이 있었어요? 일단 APK가 경기 이기는 내용을 좀 봤는데 좀 난전도 안 피하고 싸움에 대한 좀 자신감 그런 것들도 좀 네, 잘 그렇게 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걸좀 봐가지고 저희 팀원들끼리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게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2세트 내주면서 아, 또 연패할 수 있겠다 불안감은 가지 않았나요? 아, 이 경기 끝나고,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3경기,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3경기 때또 다시 그냥 첫 판이다. 1경기 레드사이드니까 또, 그래서, 첫 판이다 생각으로 했어요. 이제는 그 POG로 바뀌었지만 운타라 선수가 있을 때는 MVP였는데 이제 1세트 때 이제 네. MVP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분이 좀 어땠어요? 저 MVP 받은지 몰랐어요, 1경기. 그 끝나고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POG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뭐 뽑혀서 기분은 그래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네, 당장 좀 그렇게 기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또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리핀이 이제 1라운드 부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타라 선수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이제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출전 여부가 욕심이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출전 욕심은 선수 스스로, 저 스스로는 당연히 욕심 난데, 아마 그때 제 스스로 폼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당장 대회 나가서 엄청 잘할 수 있다, 이런 폼은 아니었어서, 좀그잘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회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처음 스크린 말고 이제 그 공식전은 처음일 건데 좀 느낌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 제가 롤파크에서 경기는 안 해봤지만 그런 현장에서 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스크림 대회이긴 한데 막 엄청 긴장되고 그런 건 없어서 게임 끝나고 살짝 허무한 느낌? 우리 팀원들끼리 경기 이제 이기고 이거 대회 이긴 건가? 약간 이런 느낌? 현장에서 이겼으면은 또더 에너지가 좀더 나왔을 텐데. 지금 그리핀에는 그렇죠. 본인 포함 3명이 있잖아요. 이제 소드 선수도 있고 호야 선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드 선수하고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이제 탑라이너 3명하고 뭐 어떤 얘기를 자주 하나요? 아무래도 1대1 챔피언 구도에 대한 연습이나 그리고 서로 각자 선호하는 챔피언이나 좀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좀또 신기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3경기가 담원, 아프리카, 하나생명인데 진짜 뭐 일단은 최소 2승 그리고 최대 3승을 해야 이제 승강전 라인을 탈출할 것 같은데 좀 본인은 어떻게 각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오늘 저희 경기하기 전에 담원 T1전을 좀 봤는데요. 담원이 두 세트 다 좀,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준비도 잘해왔고, 그래서 진짜 힘든 상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담원도 그 연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단 담원전이 제일 위기라고 생각하고, 담원전을 이기면 그 다음 아프리카 하나 생명전까지 좀 자신감 붙어서 네, 나머지 경기들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원전이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좀 유카 네. 선수 같기도 한데. 분위기 메이커는 그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찝점은 뭐 타잔, 유칼, 바이퍼 그냥 다한번한 번씩 좀또 사람마다 그또 성격이 달라가지고 우울할 때는 또 타잔이 좀 얘기 많이 해주고 뭐좀다 재밌어요. 네. 분위기 메이커는 그냥 그세 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상혁 감독님은 이제 같은 팀인데 좀 느낌이 어때요? 겉에서 봤던 감독님하고 이제 팀에서 본 감독님은. 굉장히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시고 겉에서 봤던 이미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각오하고 이제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팬들에게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힘들게 10연패 끊었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끊었어야 되는 연패. 그래도 지금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경기들 쉽지 않은 대진인데 꼭다 이겨서 승강전 라인 탈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그리고 승리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